이제 만나갑니다. 새롭게 하신 분이죠? 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북한의 대표적인 공연, 기네스북에도 오른 평양 아리랑 축전에 직접 참가한 분이 여기 이만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새로운 닮은 미녀 이보연 씨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에 아리랑 공연에 참석을 했고, 김일성 앞에서 설맞이 공연이랑 여러 공연을 여러 차례 공연을 한 적이 있는 한경북도 해령에서 온 이보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리랑 축전이요? 네. 그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소질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무용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제가 아버님이 이렇게 집에서 이불을 펴놓으시고 이렇게 배워주시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13년 동안 하면서 아리랑 공축전을 할 때 전국에 뭐 채용 무용이라든가 뭐 기약 되면 기약 때 다 이렇게 모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가 전공을 하는 채용 무용 학교다 보니까 예, 네, 선발이 돼서 저희 학교 채용 무용 소조가 전체로 다 평양 10개월 전부터 올라가서 채용무용이라는 건 뭐 리듬체조랑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기계체조하고 예술체조를 합쳐서 만들어지는 네, 네, 한 2, 30명이 모여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런 네. 네, 굉장히 그 아리랑 축전이 우리 이만갑에서도 좀 소개한 적이 있었지만 웅장하고 되게 거대했었는데 아리랑 축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 감상하시죠. 발레보다 굉장히 더 활동적이고 힘 있는 저거는 아니 저렇게 한 명의 인원도 흐트러짐이 없죠. 이렇게 연습을 하려면은 근데 이게 보면 예술로 생각해서 이렇게 와 이게 아니라 다들 너무 기계적이어서요. 놀라는 거죠. 연습량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10개월 전에 올라가서 10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원래는 그게 4월에 시작해서 6월에 두 달 동안만 축전이 끝났었는데, 그게 막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외화불이 수단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두 달을 또 연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연 끝나고 내려온 게 15개월 만에 집에 내려왔었어요. 야, 진짜 보고 싶었어요. 몇 시에 일어나서 연습 시작해요? 저희가 연습 시간 같은 경우는 그 아리랑 축전 때는 새벽에 5시에 기상이거든요. 그럼 30분 동안에 다 준비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체력 단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모란봉 여관이면 모란봉 여관에서부터 5월 1일 경기장까지 1시간을 좀 넘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조기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게 엄청 뛰다 보면 1시간 넘게 뛰다 보면 그 땀을 흘리기 위해서 그게 땀 검사도 해요. 막 이렇게 너 땀 얼마만큼 흘렸니? 하고 이렇게 땀을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고조 칼라 테레비 받았겠습니다. 네. TV 하나 받고 그 중국산으로 됐나? 그 담요하고 이불을 같이 받았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때 그 담요하고 이불이 그렇게 가벼운 이불이 있는지도 처음 봤어요. 난 그것마저도 못 믿었어. 텔레비전 줬다는 것도 난 그럴까? 그 몇만 명을 다 주나 그랬더니 진짜네요. 네.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아리랑 축전에 출연했던 이보연 씨의 당시의 공연을 짤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박수로 가겠습니다. 오!